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된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기 전 해경청장이 나란히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쪽을 가리켰습니다. 국방부와 해경의 자진 월북 판단은 안보실 지침에 따른 거라는 취지로 진술한 겁니다. 공개 반박은 내일로 예고됐습니다. 홍영재 기자입니다. 서욱 전 국방장관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에 순진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. 국정원장 통일장관도 참석한 이 회의에서 서훈 전 실장은 군 첩보 내용을 공유하며 자진 월북 가능성을 논의한 걸로 감사원은 파악했습니다. 지난 20일 구속된 서욱 전 장관이 최근 검찰에서 국방부가 당시 자진 월북적으로 결론을 내린 건 청와대 회의 이후 서훈 전 실장의 지침에 따른 것이란 취지로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. 회의 이후 서 전 장관은 국방부 군사정보체계 밈스에서 자료 예순권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청와대 첫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국가안보실 지침으로 자진 월북 쪽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습니다. 두 사람의 진술이 모두 서훈 전 실장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. 이 씨가 북한군에 발견될 때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는데 이 한자가 중국에서만 쓰이는 간체자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. 검찰의 수사가 전정부 청와대 등 핵심을 향하는 가운데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,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내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. SBS 홍윤재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